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어제 크래프톤. 예. 여기 이제 끝난 거죠? 청약이 끝났는데 이 청약 받은 분들이 상당히 찝찝하시겠어요. 생각보다. 네? 이 정도까지 물론 좀 비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작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시작한 역대급 대역급들 IPO에 계속 몇백 대 1, 몇천 대 1 쳐왔잖아요. 아, 충격입니다. 이렇게 관심 받은 IPO 중에 이렇게 어제는 또 지난번에 카카오뱅크는 이 중복 청약이 안 됐는데 이 크래프트는 중복 청약이 되는 마지막 거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네 개 회사인가 세 개 회사 이게 중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균등 배정이 반이고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비례하는 게 반이잖아요. 근데 균등 배정 비율이 7.8대 1이에요. 청약 증거금은 5조 원에 그쳤습니다. 보통 몇십 조씩은 몰렸죠. 카뱅이 178대 1이고 증거금이 58조니까 10분의 1도 안 들어온 거야. 이게 신청하신 분들도 좀 쎄하시겠어. 싼 거지. 싼 거지. 네.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인가 첫 거래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게 우리도 이제 빨리 분석을 해봐야겠어. 내가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최고의 게임 애널리스트를 지금 섭외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뭐 따상 안 될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받으신 분은 어떤 전략을 해야 되고 네. 또 만약에 상장된 이후에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왜냐면 이게 어쨌든 시가총액 1위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게임주 중에서 게임주 중에. 그래서 이제 그 공식적으로 발표된 걸 보면 크래프톤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 증권에 따르면 크래프톤 공모주 청약을 받은 3개 증권사 미래에셋, NH 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접수된 청약 증금이 5조 358억 원에 그쳤죠. 이게 SKIT가 81조였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63조, 카카오게임스, 뱅크, 하이브 이런 것들이 약 58조.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정말 이게 좀 충격적인 그 들어온 건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청약의 막차였거든요. 청약 건수도 29만 6,539. 그래서 균등 배정 10주 신청해가지고 한 주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풍성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균등 배정 물량을 노리고 최소 10주를 신청하신 투자자라면 최소 4주 증권사별로 최대 6주까지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세 군데를 나눠서 했다. 중복 청약 가능했으니까 그러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 배정 경쟁률은 15.6대 1인데 이게 카카오뱅크의 뭐 이 또 그 7월 들어서 맥스트 같은 것들이 이제 공개되는 7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46대 1인데 이게 15.6대 1이니까 2000대 1이 넘어요? 아니 7월 평균이. 7월 평균이. 왜냐면 이제 소형사들 이런 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기사는 이렇게 썼네. 굴욕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 이유가 뭐냐?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주당 한 50만 원 하죠? 49만 8천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49만 8천 원이라는 게 예, 액면가 1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감독원에서 정정 요청을 했었잖아요. 최초 희망 밴드 45만 8천 원에서 55만 7천 원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낮춰서 온 건데도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청약 주수 10주를 하려고 그래도 반을 내잖아요. 그래도 249만 원을 냈어야 되는 상황이 네네, 벌어진 네네, 거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기업 가치가 고평가됐던 우려 이런 것들이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은 243.1도 그래도 좀 높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대부분 기관 수요 예측이 1000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공모가 기준으로 크래프트 시가총액이 24조 3,512억 만약에 공모가를 지켜준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임 대장주라고 불리는 NC소프트가 17조란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액면가 100원에 지금 49만 8천 원이면 네. 처음 자본금 대비는 4,980배가 커진 거예요? 그렇죠. 아 네. 대단하긴 대단하네. 아니, 벤처기업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한 게임 하나의 게임에 집중된 수익 구조 에도 불구하고 뭐 돈은 많이 벌긴 해요 사실. 네네. 예, 백을 이게 뭐 중국에서도 2등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NC소프트보다 비싸다는 게 이제 사실
NC소프트는 엄청난 IP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 개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38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장애 주식 거래 플랫폼을 보니까 49만 5천 원에 팔겠다는 매물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공모가 부근에서. 보통은 이런 일 별로 없죠. 없죠. 훨씬 더 높죠. 네, 따상이냐, 따상상이냐, 뭐 이런 거 얘기하던 건데.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패를 까봐야 돼요. 이것도 이러다가 또 그래서 KTB 투자증권의 김진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거 크래프톤의 적정 주당 가치는 58만 원 시가총액 28조 원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고서도 나온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네거티브하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제 사실 청약이 저조했던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중국의 게임주가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아. 네. 중국의 이 관영 그 매체, 관영 매체가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고 전자 마약이다. 아, 얘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너무 세게.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한 거 뭐예요? 마약을 그러면 에? 아니 무슨 청말기입니까? 에? 청나라 말기예요. 아, 야편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는 중국 관영 매체 여러 이거 중국 나 출입금지 당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 같은 표현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네. 지금까지 그 수억 명의 중국 청소년들이 해왔던 거 그 아편 마약을 그 지금 수십 년 동안 방치했다는 겁니까? 그럼 마약 회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긴 지금? 그렇지. 텐센트가 마약 회사 1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폭락했습니다 어제 텐센트. 예? 네? 그럴만하네요. 네, 6.75% 빠지고 네디즈 2등 업체 7.55%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으로 우리 이제 중국 쪽에 비중이 많은 펄어비스 6.83% 빠졌고요. 엔씨소프트 그나마 1.7. 넷마블은 어제 호재가 있었잖아요. 네. 소셜 그 카지노 뭐 산다. 네. 그런데 1.82. 카카오 게임스 -3.47. 컴투스 -3. 위메이드는 10% 이상 빠졌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제가 그러니까 하필이면 어제 크래프튼도 좀 네. 운도 없는 거지. 그러네. 하필 그럴 때 걸리는 거잖아 이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 회사에서 중국 기업이 중국 당국이 계속 때린다 이제 사교육 때리고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은 뭐냐면 애들이 대부분 근시라는 거예요. 중국 아이들이 게임 해가지고 뭐 영향이 좀 있긴 있겠지. 그죠? 계속 오래 보면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왕자 용요라는 게임 알아요? 텐센트 게임인데 이게 몰라요. 중국에서 1등, 압도적인 1등인데 왕자 용요라는 게임이 있어요. 솔직히 나도 몰라. 근데 어제 글로벌 보니까 우리 슈카는 잘 알더만. 아 그래요? 슈카가 프로 게이머였잖아. 프로 게이머예요? 게임 대회 나간 적이 있는 거지. 당연히 그 프로 가수지 거기 또 복면가왕도 나갔으니까. 네? 네. 재주가 많어. 왕자영어가 하루에 8시간씩 한다는 거 일부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게임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 사실. 그리고 고용 유발도 굉장히 많이 해요. 게임 회사 웬만한 데 가면은 NC소프트 그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꽤 많죠, 하여튼. 몇 명 돼? 찍어 봐. 5천. 정확한데. 이거 좀 클리어져. 한 2,000 됩니까, 형님? 그러면, 이 사람은 한 5,000 된다니까. 이렇게 되는데, 5,000 명이 좀 넘을 거예요, 관계자. 일부러 모른 척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 그런 거예요? 예, 이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게임 업체 입장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만한, 물론 이제, 그걸 기사를 내리고 그랬대요. 네? 누가요? 난리가 나가지고. 관영 언론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뭐 수습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그 속뜻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여지가 많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오비락이라고 그 크래프튼 마지막 청약일 날 이런 뉴스도 벌어지고 그래서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근데 크래프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한 달 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감독원이 자꾸 이렇게 다시 해와요. 이런 일이 전에는 없었는데 왜 이럴까? 그러면 뭐 2020년에 상장한 거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라서 그렇게 안 했을까? 이게 당국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공모주 청약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게 만약에 다 했는데 완전 물려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에 네, 내 생각에는 그래서 자 보수적으로 하자 이런 이제 입장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마 시사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났다는 게 사실 공모주 시장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전환 분기점인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게임 아, 중국발 악재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이유가 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어, 크래프톤의 몰린 돈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적었다 기대보다 많이 적었다는 네.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어제 아침에 시작하면서도 오 3점 가네요 가네요 했는데 결국 8만 쌍끌이가 나왔습니다. 쌍끌이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 네. 아 그럼 이제 개인이 팔았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잖아요. 쌍크리가 나와서 2.65%가 올라서 네. 종가가 거의 그 고가로 끝났어요. 8만 1,400원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야 사실 굴욕이죠. 8만 원을 넘어서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뉴스로 한다는 게 작년 지난달 15일에 8만 600원을 기록한 이후에 처음으로 8만 원을 넘어섰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5% 올라서 7만 4,200원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예, 13거래일 만에 처음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고요. 기간도 2개월 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에 순매수를 했는데 꽤 많이 샀어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왜 올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미국에서 반도체 주식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2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77.49로 사상 최고치를 쳤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0.57% 또 올랐어요. 네. 마이크론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같은 업종이잖아요. DRAM이니까 어젯밤에 4.15% 올랐습니다. 마이크론이. 네, 그러니까 오늘도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업황을 나타내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친다는 게 아 무슨 피크아웃이신데 뭐 지수가 사상 최고가예요. 네. 그러니까 피크아웃 논란을 일단 잠재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이렇게 빠졌어야 돼? 이런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매수를 하게 된 그런 거죠. 어쨌든 뭐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 이상 됐으니까 네. 사상 최대 실적이고 3분기 지금 15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보면은 아직도 조금 더 가야 된다라는 이런 쪽에 이제 강세론자들의 무게가 좀 실리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신한금융투자 최도연 연구위원이 새로 떠오르는 강세론자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가파르게 실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증시의 매물시장 고점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고점 논쟁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상승하고 있어서 이 고점 논쟁은 소굴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어제 인터뷰에서 또 했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봐야 되는데 묘하게요. 묘하게 우리가 그저께인가 우리도 필라델피아 하지 말고 기흥지수 만들어보자고 아. 그때부터 그랬죠. 에? GSI 네. 얘기 나오고 GSI 뭐 평택으로 가야 되냐 뭐 등등 얘기가 나온 이후로 네. 희한하게 그리고 삼성.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거 안 오르고 그래서 썰렁하지만 삼성전자만 오르면 이상하게 썰렁한 상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어제 개별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썰렁했죠. 네, 실제로.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어제 그제 비교적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자. 외국인이 어제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7월에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달러로 환산해서 외환을 우리가 얼마 갖고 있냐. 4,586억 8천만 달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월 말 대비해서 한 45억 8천만 달러가 증가를 했는데 네. 4월, 5월 2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다가 6월 달에 살짝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달러화가 강세냐 약세냐에 따라서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상당 부분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부분을 달러화로 갖고 있죠. 네. 갖고 있는데 뭐 유로화라든지 또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 통화로도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전체가 100이다. 그러면 그중에 상당 부분은 달러로 갖고 있고 나머지 선진국 통화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하물며 중국 위안화도 갖고 있고 이렇게 갖고 있다고 분산해서. 네. 근데 이제
발표하는 외환 보유액은 달러 표시로 발표하니까 네. 그 달에 달러가 강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 나머지 유로화라든지 이런 게 쪼그러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를 때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은 오히려 외환 보유액으로 표시되는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6월 달에 달러가 강세였잖아. 살짝 줄었다가 그게 조금 완화되니까 늘어. 그렇게 야 우리나라가 그냥 지난달보다 달러를 그렇게 많이 챙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달러화의 변동 추이에 따라서 외환보유가 얼마 되는가에 따라서 외환보유액의 변화가 이렇게 있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그 건실한 외환보유액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IMF 때 뭐 우리나라 금고에 20억 달러밖에 없었다는 얘기 하고 있었잖아요. 하루도 못 버틴 한 달도 못 버팁니다. 뭐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게 몇십 년 만, 뭐 20여 년 만에 4,586억 달러가 됐으니까 상당히 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외환보유액이 제일 많은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죠. 3조 2천억 달러 정도 되고 그다음에 1조 3천억 달러의 일본, 스위스, 러시아, 인도, 대만,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전 사우디아라비아 수준의 이제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으니까 세계 10위 안에 드는 8위 수준으로 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생각은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이라는 게 굉장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사실 이제 그 경제와 금융을 다루는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에서는 주식시장에 대한 이런 어떤 정책도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은 네. 사실 외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게 이제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란 뭐 그렇겠죠. 코스피가 뭐 한 10% 빠진다고 해서 뭐 한국이 막 흔들린다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원화 환율이 10% 확 절하돼 버리면 국가 위기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환 시장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다른 그 정책에 영향을 준다. 그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그러니까 MSCI 우리가 신흥국이잖아요. 근데 사실 FTSE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하는 그 지수에는 우리가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근데 전 세계 펀드 플로어의 95% 가량이 MSCI를 추종해요. MSCI라는 게 뭐 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MS가 모건 스탠리. 네. 그리고 CI라는 게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로. 여기서 만드는 인덱스예요. 그 지수 회사예요, 거기? 네. 그래서 이 지수를 하려면 돈을 내고 쓰는 아주 알짜 회사라고. 네. 근데 워낙 이제 큰 자금들이 여기 이제 MSCI를 추종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지수로 편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네. 계속 안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세심한 외환 시장 끝나버리거든요. 아, 여기에 시장에 네, NDF가 있죠. 네. NDF는 non delivery 마켓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야, 한국에 뭐 투자를 내니까 새벽에 자고 있는데 외환시장 문 닫아버렸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국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거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아 이게 그냥 다 열어버리면은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게 또 트라우마가 또 있다 보니까.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이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4,500억 달러 정도 있는 그리고 무역 수지 경상 수지가 계속 흑자가 나고 있는 그런 구조도 갖고 있고. 우리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유엔에서 선진국이라고 해버렸잖아요. 98년이랑은 위상이 좀 다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금융,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대외 어떤 이런 그 영향이랄까 주고받는 영향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진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저 내년에 대통령 되겠다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이런 거 빨리 해서 제도 정비 해가지고 우리 선진국 물론 이제 뭐 부작용도 있겠죠. 근데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로 가면 좋아지냐? 전 좋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나서 네. 전체적인 그 저 해외 국제적인 자금이 뭐 차지하면 0.2인가 그랬다가 0.9로 늘어나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몇 년 전에 FTSE 선진국 지수 편입된 다음에 영국계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늘기도 하고.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온 분이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MSCI 지수 중에 세 개가 있거든요. 선진국 지수가 있고 이머징 지수가 있고 프론티어 지수가 있어요. 근데 선진국 지수가 압도적으로 크죠. 네, 네. 네 그래서 글로 누구는 이제 뭐 아유 뭐 용두삼이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용의 꼬리가 될 바에야 뭐 뱀대가리 된다.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메이저 마켓으로 가야지. 네. 그래서 외환 시장도 중요하지만 네. 선진국 시장으로의 편입. 물론 이제 MSCI에서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 한국 빠지면 거기가 썰렁해지니까. 아, 중국이 제일 크고 한국 대만이 2등이거든. 네. 그 지수에서 한국이 빠져버리면은 아, 장사가 안 될 수가 있잖아. 에이 그건 안 되지. 네. 근데 우리 정부도 좀 전향적으로 노력하고 MSCI도 설득을 해서 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이런 게 훨씬 더 외국인이 그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담아야죠. 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저희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얼른 우리 박병창 부장님 네. 만나러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